어디? 불편하세요? 어? 예, 네, 다리를 살짝 삐끗한 것 같아요. 아, 제가 봐드릴게요. 아, 잠깐만. 나한테 응급처치 약신이 있어. 에이, 내 손은 약손인데. 아이씨, 그네들이 뭔 괜찮아요. 그냥 가셔도 돼요. 아, 짠! 저는 오늘 숙녀분을 위해서 파스를 들고 다니죠. 제가 뿌려드릴게요. 어디 옆에 가서 제가 뿌려드릴게요. 형, 내가 형이 구급방사를 안 가져오지 꿈에도 몰랐다. 어? 야, 군대! 성재야, 니가 구급차를 대동하지 않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네, 조금만 기다려서. 아이, 괜찮아요. 네, 여보세요? 이륜이가 부른 구급차죠? 일 없습니다. 그냥 가시면 돼요. 아, 저 혹시요, 물 있으시면 물 좀. 아, 여기, 네, 이래 항상 일주를 대비해서 항상 물을 가지고 다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받으세요. 어? 아니. 물을 들고 다니려면 이 정도 갖고 다니지. 아, 아니에요. 그쪽. 아,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컵도 이렇게 챙기라니까요. 물보다 빠른 칼증에서 포카리 스웨트. 포카리 스웨트? 내가 무슨 얘기야, 임마. 스웨트? 제가 내 발목 마사지를 음료 시간에. 아, 괜찮아요. 비켜, 임마. 제가 항상 거울에서 쓰는 전동 안마이거든요. 아니요, 진짜 괜찮아요. 안마까지 필요 없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발목 안마사 자격증이죠. 됐거든요? 어? 임마, 발목 안마사 어딨어? 발목 안마사 어딨어? 시끄럽다. 자기야! 자기야! 잘 괜찮아? 응, 살짝 삐끗했나봐. 얼마나 걱정했는데. 일단 가자. 자기 다음부터 같이 나와. 알았어. 미안해, 자기야. 일단 센스는 타고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연습을 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약간 임기응변을 하는 거죠. 이렇게 뭐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상황에 맞게 그 타고난 거를 보여주는 게 센스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타고났어요. 어떤 상황이 닥쳐도 당황하지 않고 상황에 맞는 대처를 잘 하는 남자가 센스가 있는 남자라고 생각을 해요. 생활 속에서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는 카라멜 팝콘을 좋아하고 나는 그냥 고소한 팝콘을 좋아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소를 하려면 하프하프를 사야겠죠? 어느 상황에서도 해결 잘하고 잘 넘기는 남자. 여자친구가 화가 났거나 삐졌어요. 이렇게 잘 얘기하고 잘 풀어주면서 이제 이렇게 여자친구를 이제 다시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기분을 풀어주는 거야. 겨울에 같이 뭐 출근을 한다든지 학교를 간다든지 하면서 서로 아 오늘 날씨 진짜 너무 춥다 이러기보단 남자가 먼저 아침에 일기예보나 이런 거 보고 오늘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고 가 라고 말해줄 수 있는 남자. 여자가 슬플 때는 같이 슬퍼줄 수 있고 기쁠 때는 같이 기뻐줄 수 있는 그렇게 여자친구와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센스. 그게 진짜 센스인 것 같아요. 아, 자기야. 왜? 아, 왜? 여자의 기분을 좀 잘 헤아릴 수 있는 남자? 뭐 같이 있을 때 남자는 잘 모르겠지만 여자는 갑자기 막 행동이 변하고 기분이 갑자기 나빠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타이밍을 잘 캐치할 수 있는 남자. 눈치가 없어서 좀 저는 좀 가르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자를 이해하려고 항상 노력하고 힘쓰는데 사실 남자랑 여자랑 너무 달라서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다 이해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센스를 발휘하고 싶은데 이해를 못해서 그 센스를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고, 항상 현재 진행형으로 노력은 하죠. 오빠, 지금 몇 시야? 지금? 2시 5분. 왜? 오빠, 어떻게 나 만나는데 지각을 할 수가 있어? 야, 겨우 5분이잖아. 왜 그래? 겨우 5분? 겨우 5분? 오빠, 나랑 만나는 5분이 하나도 안 아쉬워? 하자, 미안해. 미안하다면 다야? 알았어, 다음부터 절대 안 그럴게, 어? 그러니까 밥 먹으러 가자, 오빠 배고프다. 아, 됐어, 이거 나. 나! 내가 그깟 5분 가지고 이러는 것 같아? 오빠 내가 뭐 때문에 하는지 하나도 모르잖아. 글쎄, 아무거나. 그럼 스파게티 먹을까? 싫어, 어제 먹었어. 그럼 돈가스? 아, 느끼해, 안 돼. 그럼 삼겹살 먹을까? 아, 냄새나잖아. 그럼 뭐 먹을까? 아무거나. 아무거나 그렇게 어려워? 됐어, 나 안 먹어. 뭘 피곤했어? 몰라, 그냥 그래. 오빠 집까지 데려다 줄게. 됐어, 그냥 저 지하철에 세워줘. 그래? 진짜 괜찮아? 몰라, 그냥 갈 거야. 아, 데려다 준다니까. 아, 됐어, 괜찮아. 아, 알았어, 그럼 근처 여기 세워줄게. 오빠, 오빠 내 걱정도 안 돼? 아, 오늘 진짜 왜 그래? 아, 왜? 그럼 데려다 줄까? 됐어, 나 그냥 갈 거야. 연애를 할 때마다 생각이 드는 건 여자의 마음은 너무 어렵다는 것. 남자는 언제쯤 여자를 이해할 수 있을까?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멋진 남자. 타고난 외모로 승부하는 조광미남부터 아찔한 매력의 섹시가이, 거친 매력의 톱가이, 그리고 여심으로 드는 매너로 중무장한 센스남까지. 멋진 남자가 되기 위한 요소는 그야말로 무궁무진. 멀고도 먼 멋진 남자가 되는 길, 그 험난한 여정에 이트비가 도전장을 던졌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일곱 남자의 멋진 남자 되기 프로젝트, 멋진 남자 비투비.
멋진 남자로 가는 길 그 세 번째 조건은 여심을 사로잡는 마법의 열쇠 센스. 갈대같이 흔들리는 여자들의 마음. 센스를 갖춘 남자만이 여심을 흔들 수 있다. 세심한 배려와 마음을 녹이는 애교는 필수. 여성을 웃게 만드는 대화의 기술까지. 일주일 일곱 멤버의 센스 감정이 대작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솔직히 아니지 않아요? 이민혁인데? 이민혁인데 사이드라고? 이게 뭐야? 내가 난데? 형 오디오 안 들어가요. 아이고, 비투비 여러분 환영합니다. 비투비야 뭐야? 깜짝이야. 멋진 남자가 갖춰야 할 중요한 조건 바로 센스인데요. 센스를 갖춘 매력남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자들의 속마음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 B2B 여러분이 복잡 미묘한 여심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그럼 첫 번째 주제 공개합니다. 센스 있는 매력남으로 거듭나는 첫 번째 단계, 복잡 미묘한 여자들의 속마음을 이해하라. 여심 잡기의 시작점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데서 출발하는 법.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첫 번째 주제, 남자가 이해할 수 없는 여자들의 행동 베스트 3. 멤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2-3위의 답을 선공개한 후 각자가 생각한 1위의 답을 맞추는 방식. 먼저 3위, 화장실에 갈 때 여러 명이 함께 간다. 과연 이에 대한 BTV 멤버들의 생각은? 아, 진짜 이거 이해 안 돼, 사실. 은광이 형이잖아. 은광이 형 이해하잖아. 아, 근데 이거는 저 이해해요. 이해합니다. 네, 은광이 형이 여성스러우니까. 어, 맨날. 여성스럽지 않아요? 아니, 여성. 아, 여성스러운 면이 있지. 아, 있어? 어, 많아요. 확실히 평소에도 많이 있어요. 네, 많아요. 소심한 것도 여성스러움이에요. 그래? 나도 여자랍니다. 그대 곁에. 화장실을 가는 이유가 거울만 보러 가시는 분들이 있어. 맞아. 그러면은 막 옆에 있는 친구한테 야, 뭐 좀 빌려줘봐. 야, 너 오늘 뭐 립 예쁘다. 나 좀 줘봐. 뭐 이런 거 하잖아. 그거 있잖아. 아, 일리가 있네. 성재 말이 일리가 있네.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 여자들에게 있어 화장실이란 자신의 집 거울과 같은 거야. 자신의 집 메이크업한 거 같은 거야. 아, 그걸 지금 성재 얘기했잖아, 성재가. 자, 이제부터 시작인 거야. 아니, 저 형은 늘 그래. 근데 자기가 왜? 생각, 다 결정 마무리한다, 맨날. 근데 왜 이제 화장실에 다 같이 갔냐? 잘 봐. 예를 들어서. 어? 화장실 가야지? 화장실. 같이 갈래? 같이 갔어. 거울을 봤어. 화장을 하고 있어. 어머! 붓이 없다. 붓 좀 빌려줘. 아, 지금 내가 한 말이잖아. 아, 그래? 남자가 이해할 수 없는 여자들의 행동 2위. 쇼핑할 때 옷을 10벌 넘게 입어보고 결국 아무것도 사지 않는다. 뭐 여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성향의 차이인 것 같아. 여성분들 중에서도 그냥 바로 마음에 든다고 바로